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크리에이터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100만 콘텐츠입니까? 100만? 아니요. 그 정도로 특별한 건 아니고. 100만 구독 콘텐츠가 싶어서. 제가 오늘 젤린이들을 위해서 적당히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의외로 이것을 많이 먹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했다면 한 번쯤은 먹어본다는 바로 이거. 다이어터들의 한 줄기 빛과 소금이라고 불리는 스리라차 소스.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요. 0칼로리 소스, 잘 안 찌는 소스, 다이어트 소스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옛날에 다이어트 레시피에서 이 스리라차 소스를 추천할 때만 해도 다이어트 소스라는 연관성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다 스리라차 이퀄 다이어트 0칼로리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스리라차 소스 진짜 0칼로리 맞는 건지, 진짜 뭐 당분이 없는 건지, 설탕이 없는 건지, 뭐 이거 다이어트 해도 먹어도 좋은 건지, JJ가 이 스리라차 소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자 영양 성분 검사까지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와주세요. 스리라차 소스 짠! 딴딴딴딴딴딴. 제품명 스리라차 핫 칠리. 제가 갖고 있는 거는 255g짜리고요. 먼저 원재료명을 한번 보죠. 붉은 고추 68%, 마늘, 초산, 설탕. 설탕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소금, 잔탄검, 소부산 칼륨, 황산 나트륨. 이거는 이제 갈변이나 착색 이런 것들을 억제해주는 보존료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재료명이 들어갔고요. 그중에 붉은 고추가 68%로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 소스의 이 겉면 뭔가 좀 약간 타이 느낌적 느낌. 원산지는 무려 미국입니다. Made in USA예요. 다음은 성분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기 보면은 뒤쪽에 영어로 Nutrition Facts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눈에 가장 꽉 들어오는 거, 칼로리가 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소스 0칼로리라고? 먹어도 살 안 쪄! 이러면서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보면은 Serving Size라는 부분이 있어요. Serving Size가 5g입니다. 즉 여기 적혀 있는 칼로리와 모든 성분의 5g 안에 들어있는 성분 정보가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성분 표기법상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이 아니면 0으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섭취량 자체를 조금 줄여서 들어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가 0인 것은 아니죠. 그 조금이 모이면 또 어떠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안에 숨겨진 숫자를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저는 이 숨겨진 택 뒤에 있는 진짜 택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성분 검사 실험실에 스리라차 소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도착했어요. 네. 짜잔. 시험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을 맡긴 곳은 바이오 푸드랩이라는 곳이고요. 9대 영양성분 정보를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 비교 나서겠습니다. 자, 먼저 열량부터 살펴보죠. 영양성분 뒤편에 적혀있는 기준이 5g이었습니다. 저는 100g을 기준으로 검사 결과를 뽑았어요. 100g이라고 한다면 이 소스의 한 약 반 정도, 혹시 이걸 이렇게 드셔서 반을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샤브샤브 같은 거 먹을 때 많이 찍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드실 때 보통 15에서 한 20g 정도를 섭취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 어느 정도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g을 섭취했을 때 열량은 과연 78.71. 5g으로 환산했더니요 3.5칼로리가 나왔어요. 즉 0칼로리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5칼로리 이하인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다 보니 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g으로 환산해 보니 약 14 정도의 칼로리가 이 소스 안에 들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탄수화물이 있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less than 1g, 즉 1g 이하이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과연 100g당 얼마나 들어 있었냐? 16.7g이 들어있었습니다. 5g으로 환산하니 0.8g으로 표기된 1g 미만이라는 설정이 딱 맞았습니다. 20g으로 환산하니까 한 3.2g 정도 되는 양이었어요. 그럼 너무너무나 궁금해. 당류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왜냐하면 이 소스에는 설탕이 들어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100g당 11.67g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여기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여기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의 전부다라고 봐도 무관하다 할 정도로 모든 탄수화물이 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5g으로 환산하니까 약 0.6g 정도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1g 미만이었습니다. 영양 성분표에도 토탈 슈가가 less than 1g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20g으로 환산하니까 2.4g의 당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단백질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100g당 2g 정도가 들어있었고요. 이것을 5g으로 환산하면 아주 적은 수치예요. 0.1g 정도. 그 외에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거의 미미하게 책정이 되어서 없는 수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은 100g당 0.39, 포화지방은 이 중에 0.12.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슈가 남아있었죠. 바로 나트륨인데요. 이곳에 나트륨, 소듐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70mg 들어있다고 나왔는데요. 100g 기준으로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봤더니 134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5g으로 환산하니까 67mg으로 적혀있는 70mg과 거의 비슷하고 약간 더 작은 수치가 나왔어요. 오! 20g 정도를 먹으면 거의 270mg에 가까운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겠죠. 1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약 한 2g으로 이 수치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보통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전주비빔 삼각김밥 여기에 한 약 30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랑 비교하면은 아, 이게 나트륨이 아주 적은 소스는 아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첫 번째, 0칼로리 아니다. 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 보니까 다 0칼로리 스리라차 소스 막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좀 위험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칼로리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20g 정도를 먹었을 때 14칼로리 정도밖에 안 나왔다. 두 번째, 설탕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다. 5g 기준에는 한 0.6g 정도, 20g 기준에는 2.4g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만큼씩 이렇게 드시면 해로울 수 있다. 맹신하고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스리라차 소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소스가 맞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표기된 성분표와 실제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심지어 실제 결과는 더 적게 나온 부분도 있었다. 1일 당류량만 잘 체크해서 조절해서 먹는다면 다이어트 할 때 아주 좋은 소스의 선택안이 될 수 있다. 그럼 JJ가 준비한 집요한 스리라차 소스에 대한 컨텐츠는 여기에서 끝! 혹시도 젤리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식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JJ가 집요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100만이 되었으니까 또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태까지는 JJ가 운동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여 여러분들을 운동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적극적인 자세로 콘텐츠에 임하고자 이름하여 MRC 챌린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라클란이에요. MRC라 그러니까 머슬 런지 크런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MRC의 뜻은 머리채의 약자예요. 운동하기 싫은 눈동하던 젤리이들, 네, 답이 없습니다. 제가 머리채 끌고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리드해 나가자는 의미로 준비해봤고요. 아, 제이제한테 머리채 한번 잡혀보고 싶다, 타이적으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내 스스로의 의지로 뭔가 잘 안 되셨던 분들 챌린지에 승선하셔가지고 함께 운동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계기를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일간 진행되는 100만 기념 MRC 챌린지, 매일매일 제이제와 함께 만나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엄선된 살롱드핏 운동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동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냥 하면 끝! 아니고요. 14일간 참여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마련된 선물을 드립니다. 바로 1회 MRC 챌린지 기념으로 만든 배지인데요. 14일간 출석 인증 완료하신 분들, 이 배지 JJ가 쏩니다. 인원은 제한이 없어요. 1,000명, 10,000명, 100,000명 많이 참여하시면 많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배지로 한 5,000만 원 쓸 수 있어요. 1억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매주 진행하는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참여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소소한 상품 기획해서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소통을 많이 해주신 분들 5명을 뽑아서 JJ가 직접 그룹 트레이닝을 해줄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운동할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진짜 동기부여 빵빵 되지 않으세요? JJ 지갑을 털어주실 우리 젤리니 여러분들 모두 함께 모여서 운동합시다! 자세한 챌린지 일정과 신청 방법, 더보기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셔서 신청 많이 해주세요. 끝으로 100만이 될 때까지 함께 달려주신 젤리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JJ가 함께 준비한 이벤트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같이 운동해보아요. 꼭! 끝까지 달리실 분들만 참여해주세요. 안녕.